네, 한반도 남쪽에서 가장 먼저 단풍으로 물드는 설악산이 색동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네, 평년보다 2-3일 정도 빠른 건데 일교차가 커 빛깔이 예년보다 곱습니다. 첫 단풍을 맞이한 설악산 대청봉을 정동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1708m 설악산 대청봉. 능선마다 물감을 흩뿌린 듯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가파른 기암계석이로 색칠하듯 퍼져나가며 오색 향연이 펼쳐집니다. 올해는 일교차가 유난히 크게 벌어져 단풍잎들이 더욱 선명한 색을 띠며 고운 자태를 뽐냅니다. 한층 더 차가워진 공기만큼 지금 이곳 설악산은 단풍으로 빠르게 물들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은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풍경에 흠뻑 빠져듭니다. 단풍을 배경으로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소중한 시간들을 한 장 한 장 남겨보기도 합니다. 이런 동양화를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좋은 공기를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단풍 이후 보통 2주 뒤 절정을 맞는데 설악산은 다음 달 15일쯤이 될 전망입니다. 이후 지리산은 25일, 북한산 28일, 11월 초에는 무등산과 내장산으로 절정의 단풍이 이어집니다. 안전 산행이 제일 우선적으로 요구가 되어집니다. 체온 유지를 위해서 여벌 옷과 비상 식량, 랜턴, 그리고 장갑 등. 전국 국립공원의 단풍 실황 정보는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뉴스 정동원입니다.